안녕하십니까. S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공지역에서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마늘 심기가 한창입니다. 공원군에 따르면 이달 하순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마늘의 파종 적기를 맞아 전국의 최대 주산지인 도덕면 등 관내 1274헥타르의 재배 면적에서 일제히 마늘 파종이 시작됐습니다. 고흥 마늘은 지리적 표시제 제99호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16,900톤에 이릅니다. 올해 개최될 제36회 순천 팔맛 시민예술제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됩니다. 순천시는 최근 관내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가장행렬과 프로그램 참여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해 모두 42개 팀을 선정하고 이번 예술제가 시민 중심의 지역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될 이번 예술제는 시민회상 수여식과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도심 공동화로 낙후된 지역을 떠나는 곳에서 돌아오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오늘부터 광주에서 자치구별로 주민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KTX 운행이 중단된 이후 광주역 이용 인구는 78%나 감소했습니다. 쇠퇴일로를 걷고 있는 이 일대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신경제 거점으로 거듭납니다. 광주역 차량 정비소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을 새로 지어 콘텐츠 창업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또 창업은행이 설립되고 광주역 광장은 아시아 문화마당으로 조성됩니다. 축구장 70개 면적에 해당하는 5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광주역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되는 겁니다. 이곳을 포함해 광주에서는 전남대 주변은 물론 노후주택이 밀집한 농성 일동과 사직공원 일대 등 모두 5곳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콩폐가 등을 정비하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공방 등을 지어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속 가능한 삶의 공간으로 탈바꿈됩니다. 해당 지역 5곳에는 모두 1,5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또 7,400억 상당의 그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덧붙여서 약 8,610개의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코레일과 도시재생사업 MOU를 체결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오는 12일까지 주민공청회를 실시합니다. 이후 국토부 승인을 거쳐 구상대로라면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2024년에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도 보성 벌교와 나주시 영산동, 화순군 화순읍 등 모두 8곳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2023년까지 총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발달장애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일자리를 찾아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전남지역 발달장애인의 취업지원과 직업체험시설이 한평군의 문을 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수도꼭지를 조립하는 작업에 열중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제과 제빵 실습이 한창인데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습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발달장애인 직업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에 설치됐습니다. 직업체험관에는 제과 제빵과 기계 조립은 물론 의류정리, 세탁물 분류, 주방보조 등 12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또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도 함께 배치돼 발달장애 학생들의 직업 전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해봄으로써 이게 과연 나한테 맞는 건지,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을 무상 임대해 시설을 설치하면서 사업비 130억 원가량을 절감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도 발달장애인 직업교육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직업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뒤에 졸업 후에 직업훈련으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설치되는 것은 전라남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4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에서는 지난해 67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226명이 다쳤으며 전남에서는 921건이 발생해 38명이 사망했고 1,5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허위 신고로 400여 명이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남에서 414명이 112 허위 신고로 처벌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5명은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매년 허위 신고 증가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위급 상황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민원 전담반 운영과 함께 허위 신고에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교 5곳 중 한 곳에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거나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전체 고등학교 142개 가운데 22%인 31개 교에서 한 학생에게 20개 이상의 교내대회 상장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일부 학교에서 입시 실적을 내려다가 빚어진 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출근길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구름만 끼어있고 바람이 불어 쌀쌀하고요. 충청과 남부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한 구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오후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비가 올 수 있겠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 바람이 불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 제천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도 바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